여러분, 오늘은 일반 불자들보다 이 스님들한테 참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도라고 하면 뭔가 구하는 길, 도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도. 도통했다. 도를 닦다. 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길, 도 자인데, 길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어떤 길. 구도 닦아가는 게 어떤 길이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냥꾼은 짐승을 쫓아갈 때 무엇을 참고하느냐? 무엇을 참고하겠습니까? 눈밭에 발자국을 추적을 해서 갑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눈밭에 사슴이고 토끼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그걸 따라서 추적을 해요. 그럼 목표지점에 가서 토끼고 사슴이고 노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냥꾼이 발자국을 추적하듯 구도, 도를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뭔 뜻입니까? 그 얘기는 즉 구도하는 스님은 도를 행해 가는 스님은 사냥꾼은 눈밭에 발자국을 뻗듯이 구도하는 스님은 수행하는 스님은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 옛말든지 다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뭐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제자도 아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내가 출가시키는 말 해도 그건 한 200명 되는데 미국 갔다 왔더니까 어떤 스님 아시죠? 알지? 왜? 아그 스님 그 어떤 그내 상자인데 이렇게 아 상자세요? 그래. 아 내가 뭐랄까 그 출가시켰는데 이렇게. 아닌데 미국 가 있는 지안 스님이 지가 지안 스님 가르쳤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 전생이 아니 이생이 아니고 전생이었던가 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비를 안 부르고 애비를 새끼라고 부르는 거 같잖아. 아버지 요새 세태가 많잖아요. 아버지 연령은 추월하지 못하더라도 아들 보고 아 아버지 닮았다 이러면 아주 싫어하는 놈이 많대요. 네가 누구 자식이다? 그게 무슨 뭐 재벌가나 국회의원의 장차관 아들 빼고는 싫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보통 그러잖아요. 유명해지면 누구 아버지다 이래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다. 테레비 같은 데 봐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보다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소리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을 가자면은 선지자, 선배, 먼저 스승의 발자취를 보고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냥꾼이 노루 발자국을 받고 노루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사냥꾼 발자국을 보고 노루가 쫓아오는 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아스팔트를 깔라고 새로운 도로를 불어도자를 미는 것이 아니라 밀었던 불어도자 빌었던 땅 위에다가 다시 나무 심고 자갈 갖다 놓고 돌멩이 갖다 놓는 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구도를 하기 위해서는 덕목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선지자 은사나 쫓아갈 수 있는 걸 바로 봐야 돼요. 사냥꾼이 발자국을 봤을 때, 아, 이게 노루 발자국이다 보고 찾아갔으면 되는데, 쥐 발자국 보고 노루 발자국으로 찾아가면 쥐 새끼 뱉기 더 많나요? 그잖아요.
은사님 발자국을 보고 가면 은사님 발자국 크다, 높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옆에 뚜렷한 발자국에다 따라가 보세요. 바로 사냥꾼이 쥐발짝 보고 따라가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위에서 가다 보니까 구도의 길이 잘못된 성향이 많습니다. 수행하는 절차, 수행하는 일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하는 길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어떤 그 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지도자가. 그냥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이 험하고 험합니다. 남이 닦아 놓은 것이 아니라 닦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 닦고 가는 길을 선배, 은사스님, 우에 어른이 갔던 길처럼 가야만 좋잖아요. 이미 닦아져서 다시 풀숲이 오가져도 풀비면 되잖아요. 생길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 가면 거기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을 잘 심어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잘 하려고 하는 게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말만 번드름하게 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했던 건 실천에 옮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혼집시켜서 성숙하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우에 성숙하게 키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물체나 한 사물에 집착이 돼서 그 끄달림에 매달리지 않도록 거기서 풀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또 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보다 어떤 실험에 들어서 어떤 적은 거 보다가 큰 도량과 아량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심요한 진리를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구도,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한테 지도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내가 천배를 해보는 거예요, 천배를. 참 힘들더라. 천배를 하니까 4시간 걸리더라. 아니면 3시간 걸리더라. 3시간 걸리는데 500배 할 땐 참 제일 힘들더라. 700배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더라. 이 뒤에, 스님, 저희가 절기도 하려는데 하루 몇 번 하면 좋습니까? 저거는 끈기가 없잖아요, 저 불자는. 그러니까 천배씩 하면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해놓고 못할 것 같으니까 니는 108배만 해봐라 시켜야 되는데, 끈기와 지구력이 하나도 없는데 니 천배 해라. 지금은 급하니까,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애들이 이러니까 천배 한다고 해요. 예, 하겠습니다. 할 것 같지요. 과연 못합니다. 내가 해본 사람은 나는, 그래서 내가 천배를 해보고, 내가 스님이 삼천배를 해보고, 구도자가 미리 해보고, 이 문제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중생들에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보고 그냥 이론상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앞서 가다 보면 잘못 가니까, 바로 아까 얘기 사냥꾼이 짐승의 발자국 보고 찾아가듯이 스님이, 나의 은사 스님이나 선배 스님들이 남긴 족적을 따라서 가면은 내가 행하는 구독한 길이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지 멋대로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두래. 지가 알아서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구도예요, 구도. 하나의 길을 새로 열고 닫아서 그 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전에 그 신라시대에 진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외어머니 모시고 좀 가난했습니다. 밖에 갔다 오니까 어머니 밥 해야 되는데 소치 하나밖에 없는데 소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 스님이 어떤 스님이 시주하라는데 줄 게 없어가지고 소털 줬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엄마 그거 하나밖에 없는 소태 거기 그걸 치워버리면 밥을 우리가 어떻게 해먹습니까 하고 이랬을 텐데 아이고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소치라도 시주 그거라도 시주할 것이 남아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랬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야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하겠냐. 얘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저는 출가해서 스님 하랍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즉 내가 간 뒤에 그 출가하려고 한 모양인데 그러지 마라. 지 내가 부처님 만나는 법도 인연법인데 시기와 때가 있는데 나 생각하지 말고 네 출가하라고 엄마가 아무리 고나고 고내서 그때 당시 의상대사님 찾아가서 진성이가 출가를 했답니다. 출가해서 열심히 구도 정진을 수행을 하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소식을 들어도 어머니 장례 치르지 않고 49일 앉아서 용맹 정진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접하지 아니하면서 아미타불을 정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언제 그 고향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의상 스님 찾아가서 진성 스님이 이러이러해서 집에서 49일 동안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의상 스님이 그럼 가자 이래서 제자들 데리고 본가에 어머니 모셨던 데 가가지고 의상 스님이 직접 극락왕생 가는 발언을 하고 제의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도라고 하는 건 시기와 때가 있고요. 그 시기와 때는 내가 갖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의 바른 지도를 하기 위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겪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가보지 않는 자는 모르잖아요. 바로 이게 옳은 구도라고 생각하시고 스님들도 수행하셔서 꼭 좋은 경향과 좋은 덕목을 쌓기를 바랍니다.